네, 이번 시간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포스트스크립트 여섯 번째 시간으로 그래픽스에 대해서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정의하는 좀 다른 방법들, 커브, 곡선들을 갭, 패스를 정의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링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픽 상태를 세이브하고 리스토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블루북 튜토리얼을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블루북 튜토리얼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블루북 튜토리얼 챕터 6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은 무슨 뜻이냐면 트랜스가 바꾼다는 뜻이에요. 폼은 모양, 쉐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양을 바꾸는 데 들어가는 그런 명령들입니다. 여기서 배울 거는 Translate, Rotate, Scaling이라고 하는 트랜스폼 함수들인데 이것을 배우기 앞서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Coordinate 시스템입니다. 좌표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좌표계가 어떻게 되는지, 종이의 좌측 하단 구석이 0,0 원점입니다. 모든 트랜스폼은 이 원점을 기준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케일링을 한다 그러면 원점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방향으로 스케일링이 되게 되겠습니다. 로테이션도 마찬가지로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점이 어디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내가 이렇게 트랜슬레이트다, 그럼 이동이죠.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릴 것들은 이만큼 이동해서 그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이제 색깔을 정했듯이 그러면 예를 들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했던 트랜스폼만 작동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패스를 정의할 때 트랜슬레이트 해서 패스를 정하면 그 정한 패스들의 좌표들이 변경된 상태로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트랜슬레이트를 하고 나서 계속 패스를 정의하면 트랜슬레이트 된 패스가 정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색깔을 정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우리 제일 쉬운 트랜슬레이션 이동부터 배우겠습니다. 트랜슬레이션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100 트랜슬레이트 하면 X방향으로 100, Y방향으로 200만큼 트랜슬레이트 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그림을 그리기 전에 정의되어야 되고 또 그 패스를 지정하기 전에 패스를 정하기 전에 이것들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한번 제가 이그젬플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박스.ps 코드를 가지고 다시 할게요. 지금 현재 박스 상태는 이 상태인데요. 파라메타로 위치하고 set gray color 넣었었죠. 지금 일단은 그것들을 빼고요. 100 move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필요 없겠죠. 그리고 set gray도 그냥 0.5 set gray로 픽스를 해 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죠. 그림을 그리는데 스트로크까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때 제가 일단 박스를 하나 그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100에 여기 50% 그레이로 100,100에다 그림 박스를 그릴 겁니다. 이 상태가 일단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L을 릴로드 하면 네, 박스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트랜슬레이트를 하나 넣어볼게요. 50 트랜슬레이트를 하고요. 박스를 또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장하고요. 릴로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박스가 두 개 나오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처음에는 박스를 그냥 그리고요.
이제부터는 앞으로 그릴 것들은 전부 50, 50 이동해서 그려라. 그래서 앞으로는 모두 여기 그 원점이 어디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원점을 여기로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 100 이제 박스를 그리면 100, 100 무브트가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로 되는 거죠. 그래서 100, 100 무브트 알라인 투 알라인 투 알라인 투 이렇게 그리면 박스가 여기 그려지는 겁니다. 만약에요, 만약에 스트로크가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스트로크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리는 명령을 이제 넣어줘야죠. 이제 그리는 명령이 이제 박스에는 없으니까 박스를 정의하고 트랜슬레이트하고 다시 패스 정의하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다음 저장하고요. 다시 릴로드 해볼게요. 제대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트랜슬레이트가 처음 박스 그릴 때, 그 패스 데피니션 할 때, 디파인 패스 할 때, 이 트랜슬레이트가 되지 않았다가, 그 다음엔 이 트랜슬레이트가 작동한 상태로 또 패스 정의를 해서 두 개의 서브 패스가 있는 하나의 패스가 정의됐는데, 이게 트랜슬레이트가 중간에 작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이 트랜슬레이트라고 하는 게, 패스를 정의할 때 중간에 트랜슬레이트를 계속 하게 되면, 아하, 이 트랜슬레이트가 작동된 새로운 좌표들이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명령어를 하나 배울 텐데, 리피트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리피트는 몇번 반복해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리피트는 어떻게 쓰냐면, 다섯 번 반복해라 그러면 5 쓰고요. 반복할 부분을 브레이스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repeat라고 씁니다. 그러면 뒤에 거 박스를 없애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장하고 눌렀다면 이렇게 프린팅이 됩니다. 어?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트랜슬레이트는 앞으로 그리는 걸 50, 50 이동하라고 그랬으니까 50, 50 이동한 상태에서 계속 그려야 되니까 박스가 계속 한 자리에서 나오고 그 다음 50, 50이니까 그 다음 50, 50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계속 나머지 4개가 반복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게 아니라 봐요. 50, 50 트랜슬레이트는 뭐냐면 앞으로 정의되는 패스나 그려지는 것들은 이후에 50, 50 이동해서 그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반복되면 앞으로 그리는 거는 50, 50 이동해서 그려. 앞으로 그리는 거는 50, 50 이동해서 그려. 이게 누적됩니다. 누적되니까 앞으로 그리는 건 50, 50, 그 다음 건 100, 100, 그 다음 150, 150, 그 다음은 200, 200에 계속 누적된 상태로 반복돼서 트랜슬레이트해서 그려진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그릴 건 전부 이동해서 그려라고 했으니까, 그 앞으로 선언해놨던 거,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또 앞으로, 또 앞으로 선언됐던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스케일링을 배울게요. 스케일링은 뭐냐면,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데, 1.5배를 키워라, 2배를 키워라, 그러면 2배를 키워주는데, X, Y, Z 코디네이트에 2배를 곱하기 2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거 일단 무브트를 제가 0, 0 무브트로 바꿔 볼게요. 이 상태에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려 보면 0,0은 여기죠. 그러면 0,0에서 이 사각형에 4개의 꼭지점이 있는데, 버텍스가 4개가 있는데, 이건 0,0일 것이고, 얘는 100,0일 것이고, 100,100일 것이고, 0,100이겠죠. 근데 거기다가 2배를 곱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2배를 곱하면, 네. 일단 이걸 리피트를 하지 않을게요. 리피트를 안 하고, 2배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X의 2배, Y의 2배 스케일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박스를 하나 그래도 그려야 되겠죠? 박스를 하나 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볼게요. 알. 큰 박스가 그려졌는데 어떻게 커졌냐면 박스가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보여지는 게 어떤 거죠? 네, 그렇게 커지면서 이 스트로크의 라인 굵기도 두배 커졌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set line width를 20으로 했는데 그거를 두배 키웠으니까 네, 라인 위드스가 이제 40이 된 거죠. 다 커지는구나. 상대적으로 다 커지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라인 위드스를 제가 조금 줄여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리피트로 한번 반복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네, 다섯 번 반복하는데 너무 많이 키우면은 이제 안 나타날 테니까 10% 시켜볼게요. 그럼 1.1이 되겠죠? 1.1.1. 아, 트랜슬레이트가 아니라 스케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만 그려볼게요. 하나만 그리면 컨트롤 S 해보고 R 해보면 네, 요만하게 그려진 거죠. 근데 이거를 네, 10%씩 10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10% 커지고요. 아까 트랜슬레이터하고 똑같아요. 누적돼요. 그래서 1.1 곱하면 1.1 곱하기 1.1 한 것, 그다음에 그거에 1.1의 3제곱, 1.1의 4제곱, 1.5의 5제곱, 1.1의 6제곱, 이렇게 하는 식으로 계속 커지게 됩니다. 아, 이렇게 누적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트랜슬레이트하고 스케일을 동시에 쓸수 있냐? 네, 가능합니다. 조금씩 오른쪽으로 우상단으로 가는 트랜슬레이트를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일로 더면 네, 이렇게 5555씩 트랜슬레이트가 되는데 스케일이 돼서 트랜슬레이트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머릿속에서 계산하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어떤 좌표에 있을지 계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케일 된 것에 다시 트랜슬레이트 되고 스케일 된 것이 다시 트랜슬레이트고 스케일 된 것이 다시 트랜슬레이트 돼서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아시겠죠? 트랜슬레이트 해볼게요. 그러면 로테이트는 어떨까요? 로테이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이렇게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코멘트하고 로테이트를 해볼게요. 로테이트는 단위가 디그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5도 하고 로테이트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장하고 릴로드 해볼게요. 그랬더니 네, 이렇게 뱅뱅뱅뱅뱅뱅뱅뱅 돌아가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아하, 이거 정말 예쁘네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종이의 왼쪽 구석에 있으니까 보기가 나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걸 여기다 그리고 싶어요. 한 150, 150에다 이동한 상태로 여기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반복하기 전에 전체를 150, 150 트랜슬레이트를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10번 반복해서 로테이트 해라. 그러면 네, 이렇게 그려집니다. 와, 재밌죠? 네. 아하, 150, 150 트랜슬레이트 한다. 그러면 이거 150, 150 트랜슬레이트가 뒤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죠?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안 해볼게요. 그랬더니 안 움직였습니다. 제가 저장을 안 했나요? 아니, 저장했어요. 그런데 150, 150 트랜슬레이트 하는 게안 움직였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정의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박스 트랜슬레이트 한 다음에 박스를 그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시면 박스는 여기서 그려졌잖아요. 이미 다 그리고 패스가 정의가 된 다음에 트랜슬레이트 해봐야 뭐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앞에 있어야지, 네, 앞에 있어야지, 이쪽에 센터 이쪽으로 150, 150 이동한 상태로 로테이션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개념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이 컴퓨터 그래픽스를 할때 트랜슬레이트를 먼저 하고 로테이트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지, 로테이트를 먼저 하고 트랜슬레이트를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야 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 리피트 하지 말고요. 리피트 하지 말고 한번 이 박스를 그리는데요. 네, 박스를 그리는데 지금 150, 150 트랜슬레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45도 로테이트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50, 150으로 이동한 상태로 그려라. 그 다음부터 로테이트 해라. 그 다음부터 박스를 그려라가 뒤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네,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가 원점이고요. 그래서 45도 돌린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두 개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네? 150, 150 트랜슬레이트 하고, 네. 이렇게 하고 그리면 저쪽에 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아, 잠시만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박스를요, 박스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박스를 어떻게 했냐면, 150, 150으로 이동한 다음에 얘를 45도 로테이트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된 걸까요? 순서가 이렇게 바뀌면 역순입니다. 박스를요, 박스를 여기서 45도를 돌립니다. 그 상태에서 150, 150으로 이동한 겁니다. 아시겠죠? 박스를 여기서 로테이트 45도 먼저 한 다음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앞으로 그리는 건 150, 150 이동해라. 앞으로 그리는 건 모두 45도 이동해라. 앞으로 100 박스를 그려라 라고 했으면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거꾸로 박스를 거꾸로 작동하는 거예요. 박스를 들고 45도 로테이트 한 다음에 150, 150 트랜슬레이트 한 것처럼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트랜슬레이트 스케일링 로테이트를 복합적으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데 이것의 작동 원리를 아, 거꾸로 나한테 거꾸로 작동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배울 거는 그래픽 스테이트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픽 스테이트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래픽 머신은 그 아주 그 상태가 굉장히 많은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스테이트를 쭉 설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려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스테이트 머신의 기본 작동 원리가 되겠죠. 이 그래픽 스테이트를 다 모아서 그 환경 전체를 다 하나로 모아서 뭐라고 얘기할 때가 있냐면 컨텍스트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 그래픽 스테이트를 경우에 따라서는 좀 보존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별을 패스를 디파인했어요. 이 패스를 디파인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필이나 스트로크를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뉴 패스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거기 그 패스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전체를 이 전체에 세이브 해놓은 것을 그대로 한번 다시 복사해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럴 때뭘 하냐면 gsave를 합니다. gsave를 하고 fill을 해요. 그러면 fill을 하는 순간 현재 그래픽 스테이터스 다 사라져 버렸겠죠? 패스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겠죠? 그 다음에 grestore를 하면 다시 이 패스가 돌아옵니다. 세이브한 상태로 돌아오게 돼요. 리스토어가 됐으니까. 그 상태로 그 패스로 다시 스트로크를 하면 무엇을 그릴 수가 있냐면, 네. 같은 패스에다가 스트로크를 한번더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gsave, grestore는 그렇게 쓰고요. 또 하나는 내가 현재의 위치, xy 좌표가 굉장히 궁금하다. 이럴 때는 current point라고 치면, 그 커런트 포인트 XY 좌표가 스택에 저장되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있는 우리 박스 코드를 수정을 해볼게요. 박스를 스트로크를 했는데 스트로크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패스들이 전부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gsave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grestore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fill을 하는데 fill을 하는데 그냥 필을 하면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그러면 0.2 set gray 해가지고 조금 밝게 필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R 해보면, 까만색으로 다 칠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스트로크를 한 것이, 네, 나타나야 되는데, 네, 나타나질 않네요.
나타났는데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set gray가 확실히 나타나도록 line width를 20으로 바꾸고요. 다시 리로드 해볼게요. 네, 잘 보이시죠?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스케일하고 키우고 했을 때는, 그죠? 그랬을 때는 line width가 더 두꺼웠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필과 스트로크 위치를 바꿔볼게요. Ctrl X, Ctrl V 하고요. 그 다음에 Ctrl X, Ctrl X, 그 다음에 Ctrl V, Ctrl, 네. 필과 스트로크를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네. 릴로드 하면, 다시 구불거졌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먼저 스트로크를 통해서 그린 다음에 필을 하면, 원래 패스 정의가 이 안쪽에 있잖아요. 중앙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다가 다시 한번 필을 하기 때문에, 패스 정의된 바깥쪽에 스트로크 한 것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전체 면적은 똑같지만, 이렇게 됩니다. G스토어, G, 지세이브, 지리스토어 이런 식으로 필앤 스트로크를 하고 싶을 때또쓸수 있어요. 또 하나는, 자, 보세요. G세이브 지리스토어는 여기서 이렇게 그렸다고 치고요. 만약에 여기서 G세이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박스를 그렸습니다. 박스를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G세이브하고 또 지리스토어를 했죠. 그런 다음에 이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하기 전에 G세이브가 여기 있고 또 G세이브가 여기 있는데 그럼 두번 세이브 됐겠죠? G스토어 여기 했을 테고 스트로크를 했을 텐데 여기서 G리스토어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그려져 있던 그리기 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어떤 상태로 돌아가냐면 150, 150, 트랜슬레이트 40으로 로테이트 하기 전 상태로 돌아갔죠. 여기서 다시 박스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박스를 그리고, 네. 여기서 지스토어를 하고, 박스를 그렸으니까 스트로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150, 150 트랜슬레이트 45 로테이트 하기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온 거죠. G세이브 한 지점이 이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하기 전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G세이브, G리스톤 계속 반복적으로 쓸수 있어요. 스택에다가 그래픽 스테이터스를 계속 푸시합니다. 푸시팝, 푸시팝, 푸시팝 하면서 G세이브, G리스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커런트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고스 스크립트를 띄웠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커런트 포인트 하고 쳐볼게요. 그랬더니 에러가 났어요. 현재 노 커런트 포인트래요. 에러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100 무브트 하면 그러면 다시 커런트 포인트를 치면 네. 스택에 100,100이 들어가 있어요. 아하. 그러면 현재 위치를 어디다 쓰고 싶을 때는 이걸 가지고 그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 100을 가지고 트랜슬레이트를 해볼게요. 그럼 100 트랜슬레이트가 됐겠죠? 100하고 100을 써서 다시 그럼 커런트 포인트를 볼게요. 그랬더니 스택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네, 0,0이라고 돼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왜냐면 무브트 100,100 했으니까 100,100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점을 100,100으로 옮겨버렸잖아요. 어떤 명령이? 트랜슬레이트 명령이. 그러니까 현재 포인트는 현재 좌표는 0,0인 거예요. 이게 지금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링이 물체를 옮기는 게 아니라 좌표를 바꾸어 버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그렸어요. 그리고 난 마지막 위치에다가 뭔가 마킹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거기다가 네, 동그라미를 그린다든가 점을 찍는다든가 할때이 지금 현재 포인트를 복사를 해놨다가 쓸수 있겠죠. 그죠?
하시죠. 네, 오늘 수업의 마지막 토픽은 커브예요. 커브를 그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튜토리얼에는 아크라고 하는 것하고 아크N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아크2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실은 커브2예요. 커브2는 베지에 커브라고 하는 것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요건 이제 중심이에요. 중심이고 반지름이고 그 다음에 중심이고 반지름이고 요게 시작 각도와 끝 각도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딘가에 있고 예를 들면 방향은 여기가 0도고 네, 여기가 45도입니다. 45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45도에서 90도까지 그리는 거고요. 반대로 45에서 90으로 그렸는데 이거는 반대가 그려졌죠. 아크 N이 되면 반대로 거꾸로 그립니다. 45도에서 시계 방향으로 90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시겠죠. 아크와 아크 N. 그리고 아크 2는 현재점이 있어요. 이거는 현재점이 없는 거고요. 현재점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지점 X1, X1이 있고 X2, Y2가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두 개의 선이 만나는 지점을 X1, Y1이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이 두 개의 선과 반지름으로 구성되는 네, R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R, 이렇게 R이 되는 지점에서 중심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그 선을 두 개를 잇는 방식으로 아크를 그립니다. 그것이 근데 이 아크를 여기까지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스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을 이렇게 연장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싶으면 커런트 포인트에서 라인 2, X2, Y2까지 라인 2를 하면 이 연장선을 그리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베지에 커브는요. 커런트 포인트에서 X1, Y1, Y2, X2, Y2, X3, Y3까지 있는 베지에 커브는 컨트롤 포인트가 4개예요. 그 4개를 잇는 네, 3차 베지에 커브를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실습으로 간단하게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실습은 박스 코드를 수정해서 할게요. 그래서 이거 다 지우고 박스 스트로크 하나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아크를 하나 여기다 그려볼게요. 그래서 X 중심, Y 중심, 그래서 100, 150이고요. 일단 뉴패스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뉴패스를 꼭 넣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스트로크를 했기 때문에 이미 뉴패스이기 때문에 꼭 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XY 중심, 그 다음에 반지름이 40 정도 넣을게요. 그리고 시작각도는 45도, 끝각도는 90도 하고 아크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장하고 네, 스트로크를 해야 되겠죠. 스트로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선이 너무 굵은 것 같죠. 뭐 가늘게 하면 가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크를 그렸잖아요. 홀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P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볼 수 있어요. 잠깐만요. 스트로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스트로크 하고요. 일단 네, 이렇게 하고 네, 가는 선으로 바뀌었죠. 네, 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120도까지 그려볼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거를 P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내부를 채우라고 했는데 내부가 정의되지 않았는데 저렇게 뻥 뚫려 있는데 P이 되나요? 네, 됩니다. 이렇게 P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내부 외부를 정하는 포스트스크립트의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나중에 배울 텐데요. 그 규칙에 의하면 이렇게 저기 부분이 내부가 됩니다. 만약에요. 여기 뉴패스하고 바로 아크를 그린 게 아니라 현재 위치가 있다면 어떨까요? 100, 예를 들면 150, 140, 무브트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100, 140, 여기가 무브트 된 다음에 현재 위치에서 홀을 그리는데 이어진 홀을 그리게 됩니다. 오호, 그러면 아크 그린 다음에 여기 클로즈 패스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그릴 수 있어요? 네, 파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브트가 잘못됐네요. 파이 같지가 않고 피자가 찌그러진 것 같죠?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중심은 100, 140인데 100, 150인데 파이에 우리가 무브트를 이렇게 했잖아요.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옮겨놓으면 예쁜 파이가 만들어지겠죠.
파이 차트 그릴 때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N 아크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반대 방향으로 됩니다. 그래서 N 아크가 아니라 아크 N이죠. 아크 N 하고 실일로도 하면 네 이렇게 그립니다. 팩맨 그릴 수가 있겠죠. 네, 저 무브트가 없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저기를 한번 그려보죠. 아크2라고 하는 걸 그려볼게요. 아크2는 네. 지금 현재 포인트가 있어야 되죠. 그럼 현재 포인트를 예를 들면 뭐 조금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300, 100, 무브트 하고요. 여기서 현재 포인트에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위로 올라가면 예를 들면 300, 200 라인 2인데 라인 2를 하는 게 아니라 300,200으로 가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400,250 이 정도 가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아크 2 그다음에 스트로크 할게요.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네. 네. 릴로드 하면 뭐가 틀렸네요. 뭐가 틀렸을까요? 아크 2. 아크2는 예, 반지름이 필요한데 반지름을 지금 제가 안 넣었네요. 네, 그러면 반지름을 얼마일까요? 한40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반지름 넣고 했더니 네, 요게 이렇게 그렸겠죠. 말씀드렸던 대로 저기까지 쭉 그리고 싶어요. 400,200까지 그러면 다시 400,250까지 라인2 하면 되겠죠. 그러면 네, 이렇게 갖고 그 지점까지 이렇게 이어진 부드러운 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베지에 커브인데요. 베지에 커브는 현재 위치에서 그러면 이 위치에서 한번 그냥 현재 위치가 여기 맨 끝에 점 라인 2를 했으니까 요 위점이니까 이 지점에서 커브를 그려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다시 1이 올게요. 그러면 300, 위로 올라가야죠. 그러면 350 그다음에 왼쪽으로 더 가볼게요. 그다음에 200, 그리고 300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로 밑으로 쭉 내려갈게요. 100 이렇게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를 커브 2 하고 저장할게요.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스트로크를 해야 되겠죠? 스트로크 하고요. 저장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볼게요. 네. 이렇게 여기서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는 현재 위치, 두 번째 컨트롤 포인트는 여기, 세 번째 컨트롤 포인트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네 개의 컨트롤 포인트를 가지고 만들어진 3차 베지의 커브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요약할게요. 오늘 로테이트, 트랜슬레이트, 스케일링 배웠고요. 트랜스폼. G-Save, G-Restore를 해서 그래픽 스테이터스를 저장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커런트 포인트를 명령을 치면 현재 위치를 커런트 포인트를 XY를 스택에 저장해 준다는 거 배웠고요. 반복하는 명령 and repeat 하면 그 다음에 repeat가 된다는 거 해봤고요. 그 다음에 arc, arc2, curve2를 배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